자 노래 안 나오나요 우리? 음악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그거였구나. 아 등장할 때아 이게 에코브리치가 만든 로고송이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광고 듣고 바로 원래 등장할 때 저희가 게스트분들 모실 때 항상 그 대표곡들을 틀거나 BGM을 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 로고 시그널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광고가 지금 딱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등장곡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했는데 아 이게 다 에코브리지가 만든 네 로고송이었어요. 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탐내는 음악 프로듀서 에코브리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만 불리우기에는 너무 아쉬운 재능남 데니구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아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박수 안 나왔잖아요. 네. 자, 두분 어서 오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방청객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브릿지입니다. 네.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아, 좋은가요? 네. 네. 뜨겁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닌스 데니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두분다뭐 공연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오붓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리둥절한 느낌인데요. 네. 관객분들이랑 만나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 굉장히 얼마나 돼? 한 15년 됐나요, 지금? 20, 30년 된것 농담이고요. 얼마 전에도 공연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는 처음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엄청 많이 오셨네. 데니구 씨는 좀 어때요, 분위기? 아, 저도 여기 분위기가 아까 리허설 때 일찍 왔었는데요. 네. 너무나 여기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색깔들도 되게 밝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네요. 네. 이런 보이는 라디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해맑았던 분들인가 싶어요. 아까 이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현일 씨가 데니구 하트하고 오마이갓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제 눈과 귀가 호강하겠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보는 라디오 열려 있거든요. 고릴라 어플 깔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은영 님께서는 에코브릿지 님이 만든 노래 다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이 궁금했는데 오메 너무 잘생기셨다고. 너무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뭐몇 번씩. 자, 이렇게 LP 카페 사실 저랑 에코브릿지랑은 워낙에 또뭐 사실 그냥 친형제 같은 사이라 뭐 지금 여기서 좀 이렇게 존댓말하고 이러는 게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LP 카페 이렇게 와 보니까 어때요? 좋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공개 방송 형태인지 몰랐어요. 아, 모르고 네, 그냥 오셨다고. 뭐 사실 그냥 보통 라디오가 공개 방송 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 정엽씨 다른 프로그램 할때 하고 맞아요. 오랜만에 오는 거라 반갑고 재밌을 것 같고 기대됩니다. LP 카페를 혹시 데니구 씨는 한국에서나 가보신 적 있으세요? LP 카페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옛날 미국 집에서 다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받았던 LP는 그 패티킴. 패티킴. I love 패티킴. 그 아. 크리스마스 LP를 오랜만에 아, 진짜요? 찾아서 완전 바로 그럼 오늘 이렇게 샀죠. 뒤에도 이렇게 너무 LP가 있고 멋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하시겠습니다. 네네네. 다행입니다. 이은주 씨가 데니구님 혹시 엽디 노래 중 아시는 거 있으면 엽디와 협업으로 라이브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애정하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모습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Nothing better. 아, 그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완전 Brown Eyed Soul was 완전 미국에서 난리 났었어요. 어쨌든 데니구 씨는 저는 노래 잘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 무슨 목소리 좋아지는 필터 같은 걸 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신데 자 어쨌든 네 나팅베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 씨는 데니구님 김창완 아침창에서 뵙고 팬 됐어요. 잘생기시고 매너 넘치는 센스 엽디와 같은 느낌. 저는 그냥 약간 껴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자 러브 FM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정엽 LP 카페에 나와주셨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같이 나오셨습니까? 어떤 인연으로 또 나오셨는지. 아, 저희가 최근에 곡을 하나 같이 냈어요. 네, 제 앨범에 But Beautiful이라는 곡에. 네, But Beautiful. 네, 제가 데니랑 너무 하고 싶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원래 코브리치는 데니 고시를 알았죠. 이렇게 좋아서.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네. 바이올린을 너무 얹고 싶어서. 네. 제가 부탁을 했고 또 데니가 너무 흔쾌히. 아, 당연하죠. 네. 데니 군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 전 연락이 너무나 왔을 때. 영광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에코브리지 형을 처음 만난 게 사실 그 영화 음악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음원을 하나 같이 했고 그러면서 살짝 진짜 한 2초 까메오 출연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 촬영장에서 밤을 샜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에코브리지구나 이렇게 하면서 와, 그때 처음 친분을 알게 되면서 이 에코브리지가 그 에코. 네네네.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처음 물어봤을 때 완전 영광이니까 저는 완전 오예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항상 형의 그 노래들이 특히 이 곡도 그렇지만 항상 향이 있잖아요. 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흔쾌히 또 수락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 저희는 뭐 두 분의 또 그런 의미로 또 그런 연으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아까 우리가 등장할 때 그 에코브리지 그 에코브리지가 이 에코브리지인데, 네, 지금 이 에코브리지 에코브리지는 어떤 연으로 러브 FM 로고송들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들었던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러브 FM 그 남궁연의 고릴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추억돈데요. 그 건반맨으로 매일 출근해가지고 막 그 건반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BG를 라이브로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한 1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PD님이 뭐 좀 몇 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냐. 네. 그래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쓰이는지는 뭐 잘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아, 모를 수도 있구나. 김정한 선배님 라디오 갔다가? 가서 예. 네. 이게 아직도 나오다니. 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협회 쪽에 네. 다시 한번 좀 저작권이 그래서 쏠쏠하게 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아, 그 방송을 계기로 네. 저작권 협회에서 조금 이렇게 징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5822님이 안 그래도 에코브리진 형님이 작업하신 부산에 가면 노래 연금송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 부산에 가면 다 아시죠. 이게 에코브리지가 만든 거거든요. 최백호 씨가 노래한 부산에 가면 연금송이죠. 이종 어때요 좀? 근데 연금송이 뭐죠? 연금송이 그러니까 때마다 연금처럼 이렇게 어디 뭐 다른 데서 왔어? 왜? 벚꽃 엔딩 같은 걸 연금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좋은 네. 거죠. 좋은 거죠. 어쨌든 괜찮죠? 아, 그럼요. 네. 계속 연금송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계속 연금송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염혜영 씨는 데니구님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아, 저는 무조건 갈비죠. 갈비요? 갈비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선 비빔밥 아니면 국물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돼지국밥. 돼지국밥 같은 거. 부산에 가면 뭔지 알죠.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이죠. 돼지국밥.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연결을 또 해주네. 아, 그럼요. 데니군이 센스가.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아까 궁금해서 거기서 여쭤봤는데요. 아마 네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둘이 엄청나게 친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MC 역할까지. 아니 이렇게 센스가 있는 데니고. 예. 저랑 에코브리지는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네, 해군 복무 시절에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그런 문선대 같은 음악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맞선님 바로 제 위에 고참으로 정엽 씨가 있었고 4개월 정도 차이 네. 나는 그래서 뭐 막내 때부터 고생 같이 하고 네 뭐 되게 저를 잘 챙겨줘서 같이 그때부터 이제 뭐 음악도 하고 같이 놀고 그래요? 뭐 주로 뭐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시고 네 마시고 네. 네. 아까 우리 나이트 클럽 얘기나 했거든요. 아, 그런 거요? 네.
나 종명이랑 뭐 원래 본명이 종명이거든요. 네, 코브리치랑 나이트클럽 거의 한 번 갔나요 우리가? 어, 네,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걸로 하죠. 데니구 씨는 나이트클럽 알아요? 나이트클럽 뭔지는 알죠. 뭔지 아시죠?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 없죠. 네네네. 어, 한국에는 백악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백악관이요? 네. 뭐예요? 아, 나이트클럽 관으로 끝나는 게 좀 많죠. 어, 그렇죠. 국빈관. 아, 국빈관. 아, 네. 네. 중국집 아니냐고. 아, 그런가요? 애써 모르는 척 하시는 저. 네. 관공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4052님께서는 두 분 이번 곡 But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요. 연주자들은 공부할 때 악보 필사 자주 한다던데 최애 필사곡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초록 러버 데니님 언제부터 그렇게 초록색이 좋았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초록색 좋아하시는구나. 네, 초록색은 진짜 애기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 네. 네. 그 최애 필이 무슨 뜻이에요? 최고 좋아하는. 최고 좋아하는 사곡. 최고로 좋아하는 필사곡. 네, 이렇게. 그...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최애 필사곡이 뭐예요? 최애 필사곡이 뭐예요? 네, 최애 필사곡이요. 아, 그게 그. 네. 아, 오케이. 제일 좋아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네. 이해됐습니다. 쓰는. 네. 네네네. 그냥 좋아하는 곡을 말씀. 네, 아, 좋아하는 제일, 곡. 제일 좋아하는 아, 곡.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좋아하는 곡. 어, 요즘에 그 고상지 네, 데카리시모라는 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안도네온 하시는 곡. 네, 네, 네. 그 노래를 너무 그 아침마다 봄바람 느낌으로 네. 좀 듣는 곡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자기 전은 항상 But Beautiful.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두 분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다 그러고 또 그렇게 흔쾌히 수락해서 만났는데 두 분 딱 첫인상이 어땠을지가 궁금하네요. 데니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 에너지를 기분 좋아지네. 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만나면 항상 그 제가 그때도 표현한 게 그 보통은 에코브리지가 이렇게 막 그 나이트 가지 않는 이상 끌어오르지 않거든요. 계속 아 약간 에코브리지한테는 약간 백악관 같은 존재구나. 아, 네. 농담이고요. 네. 끌어올려주 기분 네. 좋은 에너지를 가진 네. 중간에 끼어들어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저기 나가 있을게. 100%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 항상 이렇게 100%로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와 완충돼 있는. 네, 항상 완충돼 있는. 어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아서 같이 일하면 괜히 뭐 저도 기분이 좋고 오늘 처음 봤는데도 저도 약간 그런 게 어떤 건지 바로 네. 알 것 같거든요. 네, 긍정 네. 긍정 에너지 어떤 긍정 에너지. 네, 네 저는 어땠어요? 촬영장에서 쫙 봤었을 땐 일단 에코브리지 이름은 당연히 아티스트로서 알고 있었는데 맞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제가 아는 이제 대부분 클래식 작곡가들만 알잖아요. 네,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서 우와 이렇게 하다가 그 촬영장을 사실 우리가 진짜 밤을 새면서 했어요. 네, 형님이 유일하게 저를 조금 많이 챙겨줬어요. 막 의자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네, 네 자상한 so sweet. 네, 스윗해요 진짜. 네, 진짜로 너무 스윗해서 그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아 그런 자 두 분이.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라이브를 청해 들어야겠죠. 벌써 이렇게 두 손을 모아주시는데 자, 두 분이 같이 작업하신 곡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에코브리치는 또 건반 앞에 또 데니구 씨는 들고 오신 바이올린을 들고 라이브석에 쓰셨습니다. 장정선 씨가 데니구님 왜 이리 귀여우심 하셨고 이혜선 씨는 크크크크 영어권과 한글권의 벽. 네. 자, 우리 준비됐으면은 네, 라이브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But Beautiful.
라디오 버스킹의 두 주인공 에코 브리지와 데니구였습니다. But Beautiful 듣고 오셨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8210님께서 방청석 분위기 다들 순멋. 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무슨 한편의 느와르를 감상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막 연주가 되면서 왜 내가 연주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미간이 좁혀지면서 한쪽 눈썹이 막 올라가고 막. 이은주 씨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에 마음이 뭉클.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 천상에 계신 느낌일 듯. 너무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데. 김수현 씨는 두 분의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네요. 공짜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계좌라도 불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919 뭐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91932 뭐. 네, 이따가 저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에코브릿지의 추천곡을 한 곡 듣는 시간인데요. 에코브릿지가 얼마 전에 낸 그 스페셜 앨범을 LP 앨범을 들고 오셨어요. 이 중에서 어느 거 들을까요? 뭐 그대가 부네오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네. 지금 그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그 김필이 같이 불러준. 네. 김필 씨가 네 노래를 불러준. 네 노래를 불러준 그대가 부네오라는 곡을 틀어주실 건가요? 네. 지금 틀어드릴 겁니다. 네. 직접. 어떻게 한번 제가 탁 돌릴 테니까. 네. 다른 그 곳에서도 DJ를 하고 계시잖아요. 멜땡에서도. 네. 멜땡 스테이션에서도. 자 한번. 직접 한번 그 느낌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DJ 에코브릿지.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네 에코브릿지의 그대가 부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에코브릿지 데니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5610님께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프고 슬픈데 또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듣고 싶은 느낌 아실까요? But Beautiful이 그랬어요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연주곡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사를 붙인다면 약간 어떤 말을 넣어볼 것 같아요 두 분은?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가사를 붙여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데니가 먼저 제안을 하긴 했어요. 자기가 여기 가사를 좀 붙여보고 싶다고. 영어 가사를. 네. 그래서 혹시 붙였나요? 그래서 네 붙였어요 사실. 근데 아직 계속 수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In a world of black. And white, swirling clouds above. 살짝 이런. 오 좋다. 아, 영어로만 막 그런 느낌으로. 이거 하나 더 내야 돼. 근데 네 다 수정하고 형 하나 그 한번 버전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됐는데요. 하나 더 내야 되겠다. 나이스. 아 참 참 기분 좋아지는 데니고요. 그래서 데니가 나이스를 진짜 많이 해요. 아 나이스를 진짜 많이. 해요. 데니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이런 느낌. 1213님께서 보라 보는데 세 분 진짜 친한 술자리 온 듯 사진도 찍나요 하셨는데 이게 데니구 씨가 굉장히 리드를 잘하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저희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러면서 막 이쪽 보기 하고 저쪽 보기 하면서 네 팬 서비스도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스윗하게 잘하는 것 같고 8657님께서는 세 분 분위기가 회사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같으세요. 딱 순서대로 앉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대리는 대리구 같은 느낌이죠. 좀 더 제일 영한 대리구네요. 대리구. 대리구. 대리구 나이스. 네. 4821님께서 남자세 수다도 만만치 않군요. 옆뒤 신난 거 느껴지는데요. 하셨는데 저희 아직 뭐 수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네. 4700님께서는 데니구 슈퍼밴드도 나오시고 핑크퐁에서도 연주도 하시고 정말 재능남. 열정이 넘쳐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실 듯한데 어떠세요? 하셨는데 잠자는 시간은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너무 자는 걸 좋아합니다. 평소에 한 얼마나 자요? 한 7시간? 7시간 무조건 채우려고 합니다. 네. 되게 아주 괜찮은 시간이네요.
더 자도 덜 자도 좀 사실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자, 그 조금 전에 노래를 아주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데니고 씨의 연주만 듣다가 노래하는 거를 그 너튜브를 통해서 보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아, 노래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데니고 씨 노래 라이브를 하고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Will be my home. 네, 맞습니다. 네, 이 곡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라이브석으로 역시나 바이올린을 또 들고 네, 노래도 하고 아마 중간에 또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부장님과 과장님 앞에서 노래하는 네, 우리 구대리. 갑자기 훨씬 더 네, 떨리네요. 회식 자리 같네요. 구대리 어떻게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데니고의 라이브입니다. Will you be my home? First time 널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져 버렸지. The second time 눈이 내리던 순간 두 손을 마주 잡아 보았지. 그대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나와 같다면 이제 말해볼게요. 내게 기대봐요. 사랑은 말할게. Will you be my home for데니고의 라이브였습니다. Will you be my home 듣고 오셨습니다. 서지현 씨가 구며듭니다. 소름 하셨고 이혜선 씨는 에코 부장님, 역과장님
대리군님 회식 자리. 안 그래도 저희 약간 뭐 부장 과장 컨셉으로 앉아서 이렇게 약간 뒤로 기대가지고 보고 있었 듣고 있었어요. 네. 원래 이럴 때 이제 부장님이 지갑에서 네. 네, 좀 이렇게 돈도 꺼내 주시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4872님께서 곡 내용이 뭔가 궁금해요. 영어 많이 나오네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아 사실 이 가사는 제가 그 옛날에 조금 짝사랑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좀 이런 내 집 제일 편안한 사람, 제일 편안한 공간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너무 스윗한데요. 김영아 씨가 대리님 노래 너무 좋아 좋네요. 과장으로 진급해야겠어요. 대리님 오늘 거의 뭐 대니군데 대리구로 거의. 역시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시끄럽고 재밌네요. 하하 하셨는데 저희 좀 시끄러웠나 봐요. 네, 조용히 얘기하겠어요. 오세미 씨가 대니구님 청순함이 있는 섹시가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8115님께서 에코님 대니구를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두 분 음악 얘기하며 술자리는 자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술자리 자주는 아닌데 뭐 최근에도 한번 좀 마셨죠. 그렇죠. 좀 네. 진하게 마셨죠. 네, 진하게.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을 뭐 위스키 여러 가지로 소주 뭐 다시 뭐 보드카 뭐 해가지고 네. 잘 마시더라고요. 아 그때 완전 음악인들끼리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야 아니 두 분은 사실은 이렇게 뭐 에코브릿지는 많은 뭐 대중 또 뮤지션들과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또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씨랑 바이올리니스트랑은 또 첩업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두 분은 이렇게 작업했을 때 데니구 씨도 그렇고 에코브릿지도 그렇고 서로 약간 어떤 협업의 느낌이 좀 어땠는지 잘 맞았는지 뭐 잘 맞았으니까 좋은 앨범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뭐 전혀 저는 근데 뭐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가이드 만든 거 이제 데니한테 악보랑 보내주고 네. 녹음할 때도 그냥 아 당연히 잘 어울릴 원래 데니 곡처럼 너무 잘 맞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해석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저도 선물을 받았죠.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데니 씨는 어땠어요? 아 저는 형님이 저한테 되게 프리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게 다이렉팅을 해주면서도 조금 의견도 주고받고 하면서 하니까 네. 이게 음악이 계속 색다르게 변하면서 이제 옵션은 많으니까 사실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그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쓰고 이제 너무나 좋게 만들어줘요. 네, 너무나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데니 씨는 정말 또 다양한 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클래식 장르의 확장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슈퍼 밴드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계기도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딱 코로나 바로 전에 이사 왔어요 한국을. 근데 갑자기 이제 연주가 다 캔슬된 거죠. 아. 그래서 아, 좀 저는 좀 바빠야 되는 성격이라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슈퍼 밴드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노래보다 악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클래식 음악은 뭐 우리의 음악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한국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회만 봐도 음악 좋아도 그 아티스트를부터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사실 우리 달구나님들이고 네, 그래서 팬분들이 우리 달구나님들도 항상 감사한 게 뭐 어떤 공연을 하든 와줘요. 그래서 뭐 클래식 공연이든 이렇게 우리 정엽님의 LP 라디오도 와주고 핑크퐁도 와주고 막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와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네. 뭔가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양하게 하는 게 클래식 중심으로. 네. 데니구 씨는 에너지도 넘치지만 이렇게 팬클럽 이름도 얘기해주는 이 스윗함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 캐릭터인데 네. 사기캐 달구나도 그 의미의 달구나인 건가요?
네네네. 아, 스윗. 아. 네네네. 아, 참 달구나. 그리고 제가 굿이니까요. 네. 어, 나이스. 나이스. 김창수 씨가 세 분 덕분에 귀요강하며 퇴근 준비합니다요. 감사드려요 하셨고, 4564님께서는 아니 요새 회식이 이렇게 고급진가요? 네. 여기 입사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자 우리 구대리 여기 입사 어떻게 하죠?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아 운이 네네네. 좋아야 돼. 네네네. 어 겸손까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 이 과장? 근데 보통 뭐 회식실에서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그렇죠. 바이올린 첼로는 뭐 기본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해야 입사가 가능하죠. 네. 자 우리 에코브릿지 데니구 씨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음악을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에코브릿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뭐 사실 음악을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피아노 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 딱 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7-8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살 넘어서 그것도 음악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건 아닌데 사실 뭐 옆에서 또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네. 언젠가부터 이게 그냥 직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컸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네. 네. 많이 뭐 키워줬어요. 군대에서. 아,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군대에서 이제 같이 음악을 해서 나가서 어떻게 곡도 같이 만들면서 뭐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뛰어난 그런 그 곳에는 못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음악 대중씬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옆에 있는 동행하는 친구라 그래서 더 좋고요. 데니 씨는 언제 처음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제 부모님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제 성가대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무조건 나가서 그 성가대 부모님 덕분에 했다고 무조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엄마 듣고 있지. 네네네. 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취미로 하다가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 1년 전에 확 꽂혀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좀 음악가의 길을 좀 달리게 됐어요. 네. 딱 1년 전네요. 네네 대학교 1년 전. 네네네. 근데 또 9322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원래 의대를 들어가려고 했다던데 맞아요? 이렇게 진짜. 네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뭐 잘은 못했지만. 공부가 제일 쉬워요. 아니 잘은 못했지만 네. 부모님이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켰어요. 악기는 뭐 연습 안 돼. 막 좀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놔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음악을 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야, 우리도 의대 들어가려고 했죠. 네, 들어가려고 네. 했죠. 뭐, 네. 저희는 음악을 좀 더. 네. 그렇죠. 뭐 안 맞아 떨어지네요, 뭔가. 네,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의대까지 그랬어요. 네. 그렇지. 아니 근데 저도 뭐 공부도 좋아하고. 네. 근데 사실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김도왕 씨가 성가대 부모님 덕분에 크크크 하셨는데 데니구 씨 그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실까요? 네. 그럼 한 말씀 이렇게. 엄마 아빠 하이. 제가 좀 친데레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살짝 집에 있으면 또 되게 조용해요. 부모님 볼 땐. 네. 그래서 뭐 1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1년에 자주 보는 게 한 세네 번.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못 보지만 아들들이 뭐 다 네, 뭐 그렇죠. 항상 보고 싶어 엄마 아빠 뿅. 네. 뿅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네. 네네네. 뿅. 자 에코브릿지도 네. 아니 사실은 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야, 말 그대로 신혼인데요. 자, 우리 저 안사람에게 갑자기요? 아니 뭐 부모님한테 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뭐 여보 듣고 있지? 나 라디오 나왔어. 아니 사실은
제가 처음 만날 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었어요. 아내나? 네. 아내가? 대충 음악을 하는데 이쪽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고 만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내가 앨범 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늦게 연예인 하려고 그런다고. 아. 저도 이제 연예인이 만학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오늘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네, 약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참. 네. 이따 봐요. 네. 아, 스윗하네요. 자, 두 분에게 음악이란? 뭐 갑자기 네, 좀 오늘 질문에 좀 너울이 좀 큽니다. 아까 뭐 아이디까지 갔다가 네. 네. 약간 대본이 지금 너무 대본이 없어요. 그래요? 아, 근데 잠깐만. 정미정 님께서 아,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구대리 님, MBTI가 뭐냐고. 아, 저는 ENFP입니다. 네. ENFP. 어, 저랑 똑같네요? 어, 예. 어, 반가워요. 나이스. 나이스. 네. 혹시 MBTI가 저는 INTP입니다. INTP. INTP.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똑같아요? INTP신가요? 그 반응 뭐지? 그러니까 뭐 그 더 이렇게 심취하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시는데 저희는 뭐 웬만한 거는 잘은 모르고 그러니까 뭐 E는 외향적, I는 뭐 내향적 이 정도밖에 없는데 두 분은 확실히 데니고는 확실히 좀 외향적인 네. 네. 그냥 아주 편안하게 뭔가를 분위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에코브릿지는 확실히 네. 아이 성향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거 같냐고요? 네, 그런 거 같냐고. 아, 네. 이혜선 씨가 에코님은 이미 한 잔 드신 것 같다고. 아니 이게 정엽 씨랑은 보통은 술자리에서 만나서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예, 술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것도 안 마시면서 있는 게 저는 되게 어색해요. 네, 물이라도 한 잔 하세요. 어, 그럴까? 아. 건배. 아. 자, 이제 진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짧다니까요. 네, 참 뭐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그 사실 몇 년 정도 앨범 활동을 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랜만에 이제 뭐 아까 들려드렸던 그대가 보내오 등 네. 조금씩 앨범 싱글들을 내고 있는데 올해까지 좀 계속 올해는 이제 데니구가 그 첫 스타트를 끊어줬고 장기 프로젝트를 뭔가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피아노가 주된 미니멀한 사운드로 이렇게 뭐 보컬이 됐든 다른 악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싱글들을 모아서 연말까지 정규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와, 굉장히 다채로운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베니그 씨도 계획 알려주세요. 아, 저는 이제 집 가자마자 그 가사를 마무리하고요. 아까 얘기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 보세요. 네네네. 그 하고요. 그거 저는 계속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뭐 아 클래식도 하고 재즈도 하고 이제 가끔씩 노래도 하고 빨리 에코형 그 노래 빨리 또 만들고 이렇게 옆에서 네, 열심히 주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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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두 분 덕분에 LP 카페가 또 간만에 더 활기 있어졌고 더 이렇게 고급지면서 기분 좋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코브리치 그리고 데니구였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